이제 그 암 환자분들한테 이제 식이섬유 섭취도 중요하잖아요. 식이섬유 좀 어느 정도 먹으면 될까요? 우리가 식이섬유는 네. 아마 우리 환자분들이 이만큼 필요하다 함께 필요하다 네. 하면 놀랄 거예요. 하루에 필요한 양이 400에서 600g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400에서 600g이면은 우리가 고기로 따지면은 소고기 그 1인분이 150g? 예. 150g에서 네. 200g? 네. 그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럼 1인분 먹고 나면 배부르죠. 네. 근데 채식을 400g에서 600g 먹으면 먹어지나요? 그쵸. 못 먹죠. 먹어지기가 예.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잖아요. 네. 예. 이 식이섬유는 그래요. 하루에 400에서 600g을 다 먹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걸 꾀를 내봤어요, 한번. 네. 야, 이것을 어떻게 이 식이섬유를 해결을 할 건가. 근데 사실 아이디어를 어디서 냈냐면요. 우리 식물 속에는 사실 물이 90%예요. 그렇죠. 물이. 네. 그 물무게가 엄청 많이 차지해. 그럼 일단 물을 좀 빼면 부피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물을 쫙 뽑아버리는 거죠. 동결건조하면 물이 딱 빠져버려요.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가 채식은 흡수율이 네. 다른 것에 비해서 떨어져요. 흡수율이 많이 흡수가 안 돼. 흡수율을 높여주면 되잖아요. 그럼 잘게 쪼개버리는 거예요. 나눠로 분해를 시켜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적은 양을 가지고 해결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 동결건조한 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노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식이섬유를 우리가 복용할 때 좀 네. 양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하면은 식이섬유를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식이섬유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한 400g에서 600g 정도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식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채식을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600g이라는 게 흔히 뭐 양배추가 한 통에 뭐 그냥 1kg라고 했을 때 이 양배추 1kg에 먹는다고 해서 식이섬유가 1kg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식이섬유 600g 엄청나게 많은 거죠, 사실은. 그죠? 엄청 많은. 사실 지키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키기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렇게 너무 많이 먹으면 네. 이게 문제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정도 되기까지는 네. 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너무 양에 대해서 채식은 걱정하지 마시고 드셔도 된다.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암 환자에게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게 이 암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암 환자들이 이제 식이섬유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 식이섬유가 이제 하는 역할들이 있죠. 우리 식이섬유는 사실은 우리 그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의 네. 유익균. 그러니까 우리가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잖아요. 네. 유익균을 늘려야 하잖아요. 유익균들이 먹는 밥이 식이섬유예요. 그리고 유해균들이 먹는 밥이 우리가 육고기라든지 설탕. 네.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이거는 유해균들의 밥이에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좋은 균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장 기능이 좋아져요. 장 점막을 좋은 균들이 많이 있으면 장 점막 손상이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장이 안정이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장으로 몰려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이제 조용하니까. 근데 우리 장이 나쁘면 우리 면역세포들은 우리 장 점막이 전쟁터거든요. 네. 외부에서 균이라든지 이런 거 적이 들어오는 통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쁜 것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 우리 면역세포 이리 다 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식이섬유가 들어가면 장을 안정을 시키고 내끔 이 몰려있던 면역들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 쪽으로 집계를 해서 암을 잡는데 노력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식이섬유가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발암물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빨리 변으로 빠져나가버려서 이렇게 발암물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고 또 이 식이섬유가 이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네네.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내요. 여기에는
우리가 암을 억제할 수 있는 뷰트릭산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암을 악화시키는 유전자를 끄는 그런 성분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뷰트릭산도 우리 대장에서 이걸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어때요?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뇌에는 행복 호르몬 이런 거, 그래서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뭐 GABA라든지 아니면은 세로토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또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이 식이섬유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우리 뇌에 공급을 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야 암 치료하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식이섬유는 그런 장하고 관련된 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장이 나쁘면 일단 면역은 떨어지고 암 치료하는데 장애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장을 좋게 해준다는 식이섬유 이상이 없거든요. 결국은 이제 암 환자의 면역력이 좀 기본적으로 올라와줘야지 뭔가 암 뭔가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면역이라는 게좀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단기간에 좀 올라올 수 있는 건가요? 면역이 네. 우리 환자분들이 참 그걸 많이 물어봐요. 면역이 내가 조금 하고 나면은 면역이 확 올라오는 줄 네. 알아요. 아닌가요? 근데 면역은 네. 그리 쉽지가 않아요. 자, 봐요. 우리가 암이 하나의 암세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네. 1cm 되는데 10년에서 15년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10년에서 15년 동안에 내거 면역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갔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다 거치고 살아남아서 암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항상 암세포가 강했더라면 암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암이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면역이 벌써 십몇 년 동안 떨어져 있는 면역이에요. 근데 우리 이게 떨어진 데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다 작용을 해가지고 떨어지게끔 만들었잖아요. 한 가지 요인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끌어올리는데 뭐한 가지 덜렁해가지고 이게 올라오냐고 말이에요. 면역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면역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니, 예? 아직 그 어떤 패턴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현상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오는지도 아직까지 규명이 다안돼 있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면역은 절대 하루아침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또 내가 뭐한 가지를 한다고 해서 바로 면역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면역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들을 전부 합쳐야 면역이 도움이 돼요. 그러면은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면역에 영향을 주면, 아까 장 기능 약했잖아요. 장 기능이 나빠도 떨어지잖아요. 자, 스트레스 받아도 떨어져요. 그 다음에 갑상선 질환 같은 게 있어도 면역이 떨어져요. 잠 잘못 자도 떨어져요.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 중금속이 축적돼도 떨어져요. 그 다음에 매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도 떨어져요. 그 다음에 내가 먹는 음식이 산성물질 많이 먹으면 또 떨어져요. 이외에도 많은 뭐 담배를 핀다든지 알코올, 술을 한다든지 이런 게 전부 떨어지는 요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전부 종합을 해서 가야 면역이 올라가는데, 내가 면역이 좋다는 기능식품을 하나 먹었어? 먹었으니까 면역이 올라갔을 거야?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운동이라든지 수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관리를 하면서 면역이 올라가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환자분들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거 한 방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걸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급할 때는 이런 약제들을 쓰는 거죠. 면역을 바로 좀 높일 수 있는. 근데 약제들도 단순한 약만 가지고 퇴출해요. 항상 옆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면역을 올리는 게 중요하죠. 올리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여러 가지 약이라든지 뭐 기능식품도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노력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래서 항상 꾸준히, 예? 우리가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이래 갖고는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기초가 중요하듯이 기초를 같이 닦아가면서 면역이라는 것을 쌓아 올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 암 환자 치료하고 있는 분들은 이점꼭좀잘 알고 계셔야 돼요.